자, 이번 할 게임은 더 나이트메어 오브 더 에어벌룬 열기구의 악몽이라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라 하고요. 이 게임의 스토리는 시력 검사에 사용되는 열기구에 대한 악몽을 바탕으로 만든 공포 게임이라고 하네요. 그 열기구 시력 검사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뭔지 알지? 그거에 대한 이제 공포라고 하는데 어떨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get him. 오, 뭐야. 살짝 그 느낌이 조금 나긴 하네요. 예. 좀 뒤로 이렇게 더못 가네? 여기 뒤에 길 막혀 있어. 여기로 가야 되나? 근데 이게 왜 공포 게임이야? 분위기도 밝고 뭐 하나도 안 무서운데? 홀드 시프트 투 런? 달리기도 가능하대. 잠깐만, 스탑. 나 순간 뭔가 섬찟한 생각이 났어. 이거 집중하게 만들고 갑자기 막 갑툭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집중하게 만드는 거야, 저거에. 아니, 봐봐.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될게저 중간에 저거밖에 없잖아. 그지? 사방에 뭐냐, 이거? 여기 왜 눈깔이 풀인 척 해? 같이 흔들리는데? 여기 자연스럽게 거기 풀인 척 하세요? 아니, 근데 처음보다 좀 뭔가 가까워진 것 같지 않아? 가까워졌지? 아니, 확실히 뭔가 좀 커진 느낌인데? 아닌가? 뭔가 가까워지는 거 맞아. 뭐야, 이거. 가짜라는 건가? 거짓말? 이거 사실 저기 앞에 뭐 카메라맨 있는 거 아니야? 영화 찍는 거 아님? 이게 뭐야? 이거 얼굴 뭐냐, 이거? 얼굴 뭐야? 뭐야? 뭔데, 이거? 뭐야? 지금 배경음도 안 들리고 이거 그래픽 깨진 거 표현하는 거 같은데? 소리야? 뭐야? 방금 그눈 같은 거. 나왜 침대에 있어? 뭔데? 나안 움직여져. 시야밖에 안. 뭐지?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지금 이제 다시 켜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까 정확히 그게 뭔지 다시 확인을 해보려고 여기 넘어가는 순간 배경음도 사라지고 이 재수 없는 얼굴이 보이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게 왜뭔 이게 뭔 악몽이야? 시력 검사하고 악몽 꿨나? 이제 여기 보면 바닥에 문구 나오잖아. Look out. 그 다음부터 이제 아까 방금 얼굴 같은 게 뭐가 날아왔었거든? 잠깐! 아니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좀 무섭네. 그 다음 이렇게 침대에 있다가 뒤싹 돌아보면 얼굴이 날아와. 이런 꿈을 꿨다는 건가, 개발자가? 그걸 게임으로 만든 건가? 자, 이번 할 게임은 The Hole in the Cabin, 오두막의 구멍이라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라 하고요. 이 게임의 스토리는 당신은 차량 연료 고갈로 인해 숲속의 오두막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라고 하네요.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get him! 자, 지금 이렇게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하필 차를 여기다 세우고 오두막으로 가나봐. 이상하게 이 공포 게임 특, 차 타고 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내려서 주변 오두막을 찾아, 집을 찾아. 그지? 관종인가? 일단 내렸습니다. 주인공 차 간지나는데? 가스가 다 떨어졌어. 핸드폰 없나봐. 그지? 꼭 세워서 근처에 집으로 가야 돼. 아니, 좀 전화하고 그러면 되는데. 굳이 이런 집으로 가야 돼? 하필 근데 그 근처에 꼭집 있어. 그지? 꼭 이렇게 생겼어. 정말 뭔가 음침하게 생긴 집이 있어. 여기 들어가야 되나? 근데 여기 사람 없어 보이는데? 실례합니다. 주인공 개싸가지 없음. 뭐 노크하거나 이렇게 뭐좀
계세요? 막 이렇게 먼저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문 먼저 열어. 근데 열려. 그지? 지가 주인인 것 마냥. 이젠 질렸다. 오늘 밤에야말로 자유가 되리라? 어... 뭐지? 설마 죽은 거 아니야? 자살한 거 아님? 이거 뭐야? 플래시라이트? 안 챙겨지네? 어? 잠깐만 벌써 밖에 밤 됐나? 엥? 여기 대낮인데? 어 잠깐 뭐예요? 어 여기... 여기 저녁인데? 뭐예요? 창문 때문에 그러는 건가? 아니 화장실 썩은 거 봐봐. 어 디스거스팅 쉣. 어 뒷문. 아 이거 창문 때문에 이렇게 보인 거구나. 근데 집에 뭐가 없네요. 어 잠깐만 여기 살짝 보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뭐가 돼있다? 이거 트랩? 밟으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뭐 돼있어. 뭔가 수상한데? 뭔가 덮어놓은 것 같지 않나요? 그럼 어 안녕 러버덕? 여기서 뭐하지? 집에서 뭐 변기도 뭐 할 거 없고. 아니 여기서 왜 잘라 그러는 거야? 아 집이야? 어? 자야 되나? 어 이제 자네? 어? 일어났어. 밤 됐다 밤. 밤 됐어. 어떡해. 너 왜 여기 있어? 어? 병아리야. 응? Very disgusting. 원래 여기 위에 있었는데 여기 위로 이동했는데 병아리가? 어? 움직이는데? 너 살아있었냐? 살아있는 애인가 보네? 일단 내가 아 잠깐만 뒷문으로 한번 나가보자. 뒷문으로. 뭐야 진짜 뒤에 어? 구멍이 생겼는데 이거 이 버튼 누르면 조사 뭐하는 거지? 그냥 보는 건가? 이게 뭘까? 뭐지? 일단 들어갈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막혀있어. 주인공이 들어가기 싫나봐. 여기 안에서 뭔가 바람 소리 난다. 어 시원해. 여기서 잘까? 응? 이 구멍의 정체가 뭔지 모르겠네요. 어, 일단은 아 깜짝아! 아니 뭐야 아 TV 때문에 깜짝 놀랐네. 다시 잘까? 어 내가 지금 꿈꾸는 건가? 어 다시 잔다. 아 Good morning. Good morning. 병아리 어디 갔어? 병아리 어디 감? 엄마 깜짝아! 아니 뭐야 어쩐 일로 누구시죠? 죄송합니다. 예. 예 집에 오늘 손님을 받을 아직 뭐 준비가 안 돼 있어서요. 응? 어? 뒤에 또 이거 구멍이 막혀 있어. 맞지? 뭐야? 구멍이 막혀 있는데? 어? 너 뭐니? 여기 왜 있어? 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 여기 들어갈래? 일로 와봐. 컴온. 일로 와. 달려와봐. 어? 안 오니? 뭐지? 유인할 만한 게 필요한가? 일단 집에서도 이제 뭐 할 만한 게 없는.. 설마 또 자야 되나? 차로 가볼까? 아니 차 가는 거 아닌 것 같아. 한번 다시 자보자. 아 주인공 여기서 그냥 사는데요? 아니 여기서 기름 구할 수도 있..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너 설마 빠졌냐? 뭐야? 어! 뭐야 나 들어가지는데 이번에? 어떻게? 아니 개기포 어? 떨어진 건가? 지금 이제 내가 걸을 수 있거든요? 여기 뭐하는데요? 뭐야 사슴아 뼈밖에 안 남았어. 헐 깔끔하게 먹었네. 깔끔하게 완전. 뭐야 어 근데 소리 너무 커. 맞지?
뭐 이거 튀어나올 거에 대비해서 소리 살짝 줄일게요. 어, 이 정도 줄여야 될 것 같아. 뭐 튀어나오면 갑자기 귀 터질 수도 있어. 뒤에 길이 이상해졌어. 어? 뭐야 그거? 어, 아까랑 지형이 달라졌는데? 뭔가 내장 같아, 내장. 이거 나루토 그거 아님? 응? 엄마 깜짝아! 이러고 게임 끝난 거야? 자, 이번 할 게임은 라이다라는 해외 인디 공포게임이라 하고요. 어, 이 게임의 스토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두운 공간 속에서 당신이 의지할 것이라곤 공간을 스캔하는 라이다 스캐너뿐입니다. 복도를 돌아다니며 이 우울한 공간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으세요 라고 하네요.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get it! 어, 뭐야? 뭐임? 이게 뭐야? 어, 근데 게이지가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설마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공간 지형 같은 거 파악해야 돼? 아, 맞네? 어, 여기 이렇게 하니까 정면에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보이잖아, 그치?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는데 주변에 뭐 없어. 근데 여기 문, 여기만 문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오, 오, 신기하다. 꽤 범위가 넓어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나봐. 오, 오호, 보이지? 뭔지 보이지? 여러분들도 대충 보여? 감이 잡혀? 여기는 이제 빈방.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정면에 보면 이렇게 스캔하는 거지. 어, 이거 참신한데? 게임? 어, 계단인가 보다. 계단 형식이야. 맞나? 어허, 계단이야. 계단인 것 같아, 내려가는 길. 오, 이렇게 하는데 진짜 지형이 보인다. 대충 눈에 들어와. 와우. It is very perfect.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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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오호라이. 어, 여기도 이렇게. 어, 여기도 막혀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막혀있는데? 어디로 가야 잘 갔다고 소문이 나지? 여기가 길인가? 어! 계단이구만! 그냥 이렇게 좀 더 열심히 만들고 보면 이렇게 보이지? 올라가는 길. 자, 저기 길 생겼고요. 이렇게 싹 뿌려주는 거야. 뿌리는 거 무한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열심히 뿌리고 있거든요. 설마 제한 있는 거 아니겠지? 오케이. 아, 나 진짜 천재인 것 같아. 지형이 이렇게 보인다니. 뭐냐, 이거 오른쪽 클릭 기능도 있었어? 나 잘못 눌렀는데. 야, 오른쪽 개꿀이잖아, 이거. 야, 오른쪽 개꿀이야. 아! 아니, 걔네 개 헛수고했네. 오른쪽 개꿀이었네, 오른쪽 클릭. 오. 오, 나이스. 보이지?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임? 뭐냐? 이거 거위 아니냐? 거위가 여기 왜 있냐, 이거? 어? 거위가 여기 왜 있어? 어, 근데 길이 두 갈래 길인 것 같은데? 이건 뭐야? 저 초록색은 뭘까? 여기가 메인이고 여기로 한번 가야 될 것 같아. 그지? 여기에서 뭔가 뭐 힌트 같은 거 얻는 곳인가? 어, 여기도 공간이 있다. 여기도 공간이 있음.
아, 여기 뭐 딱히 뭐 없네요. 그냥 빈방인 것 같은데. 아, 패스워드 입력하는 곳이구만. 맞네, 패스워드 입력하는 곳이야. 이제 이거 막 하니까 렉 걸리는 것 같은데? 과부하 걸리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어? 아, 너무 많이 만들었네? 뭐야? 어이? 응? 뭐지? 여기 어디야? 장소가 바뀌었어. 어? 바뀐 게 아닌가? 7128. 여기 사람 모형이 뭔가 있었는데 사라짐. 엄마 깜짝아. 꺼져. 존재 자체 지워버리기 완료. 아, 근처에 누가 있나봐. 여기로 가야돼. 자, 1, 2, 3, 4, 5, 6, 7, 7, 1, 2, 8. 나이스. 오호, 열었음. 어, 근데 게임 개참신하다, 그지? 어? 엄청 참신하게 만들었어. 오호. 우와, 신기방기.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컴퓨터, 어? 뭐 과부하 걸릴 수도 있어. 이거 뭐지? 박스인가? 박스인가? 어, 저 사람 명체 뭐지? 가끔 이렇게 찍힌다, 사람 명체가? 여기 있었나봐. 어, 근데 여기 막힌 길이다. 오, 이러니까 그거 같아. 그, 어? 이제 어디 같은 데 막 가잖아.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게 유리 공예된 거 있잖아. 뭔 말인지 암? 어? 이제 막 그, 어? 거기에 막 이제 에펠탑 같은 것들도 있고, 어? 뭔지 몰라? 그, 막 있잖아. 유리 같은 거 안에,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막 들어가 있는 거. 어? 아, 이거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 되는데 괜히 색칠 욕구가 생기네 이거. 어? 야, 만약에 이거 오른쪽 클릭 몰랐으면 나 하루종일 이러고 할 뻔했네? 어? 어느 세월에 이러고 가? 응? 이거 어떻게 참아 이거 오른쪽 클릭. 어? 오른쪽 클릭 어떻게 참아. 아니, 봐봐, 이거 뭐야, 이거, 사람 명체. 어? 마우스 스크롤 뭐냐고? 어, 스크롤, 잠깐만. 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이 숫자가? 최대가 600이거든? 뭔지 아는 사람. 숫자가 높으면 더 촘촘한 건가? 낮아야 촘촘한 걸까? 큰 게 촘촘한 걸까? 여기 뭐지? 들판인가?
아, 나 이거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이거 스크롤 이런 것도 못 봤었네. 여기 묘지 같다, 묘지. 맞지? 묘지야, 묘지. 내가 이제까지 찍은 점의 개수인가? 1, 10, 100, 1000, 10만, 10만, 100만. 215만 개 찍었어? 아,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게임이야. 공포 게임인 것 같긴 하거든. 이게 마음이 편해지네. 어? 어? 오호, 바닥에 투스텝. 자,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해줄게. 오, 여메 여메. 여기 이제 very high quality. 오케이, 잘 만들었지. 응? 어, 여기 더 이상 공간이 없나? 어, 안 지킨다 여기서. 뭐야? 뭐야? 어, 뭐야? 어, 여기서 끊었는데? 아니, 만들다가 어디 모임 갔나? 왜 마지막에 이렇게 만들고 게임 끝냈지? 아, 이거 왜 해? 어? 너 왜 해? 어? 너 이거 왜 해? 아, 못하는데 왜 해? 자꾸 왜 해? 응? 예? 너 못해, 스타가 너 안 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왜 해? 어? 너 왜 해? 어? 너 이거 왜 해? 어? 응? 너가? 어? 이 주제? 왜 해? 예? 그냥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 그냥 거기서 실수해서 날아갈라고.